미래농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는 이른바 식물 공장이 충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피땀 흘려 가꾸고도 한해 농사를 한순간에 망치는 건 태풍이나 혹한 같은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고 만든 식물 공장에선 LED나 형광 등이 햇빛을 대신합니다. 빛의 세기는 물론 온도와 습도, 양분까지 모든 조건이 인공적으로 조절됩니다. 공산품처럼 계절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최상의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측면에서는 식물체에 농약을 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충북농업기술원이 15억 원을 들여 만든 식물 공장은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시설로 공급한다는 게또 다른 특징입니다. 청경채와 입산배추 등 13종을 지난 1년간 시험 재배한 결과 수확 시기 단축은 물론 특정 성분이 강화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당장 농가에 보급하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커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고급 채소와 기능성 식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면은 기술이 확립되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농가나 농업 관련 그 기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앞선 BT 기반과 접목할 수 있는 식물 공장이 충북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